네, 새롭게 저희가 준비한 미니 카라반 사용 설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각 호실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1호니까 201호. 이걸 잡고 문을 들어 올리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다가 이걸 살짝 끼우시면 이쪽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안에 불을 켜는 법은 이쪽에 콘센트가 있어요. 콘센트에서 얘는 선풍기, 그리고 얘는 요 가운데 등을 켜는 콘센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켜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 얘가 접촉이 좀안 좋아서 콘센트 쪽을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밖에. 그러시고 이쪽은 열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요 뒤에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때 서로 말이 섞이면 좀 불편하시니까, 그래도 답답하지 않게 사용하시려면은 아예 닫고 사용하셔도 되시고, 약간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않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커튼을 젖히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문을 손잡이를 당기시고, 고리에다가 여기 비너가 있어요. 고리에다가 살짝 걸어주시면 문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시고 이제 여기 의자 펼쳐서 사용하시고, 이제 모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니까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두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세네 개 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곳곳에 그 모기들이 안올수 있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제 장작하고 토치랑 이게 저건데, 이제 장작 그 바비큐를 하실 때 보시면 저희가 고체 연료를 드려요. 그럼 여기다가 불을 딱 붙이시고, 그 다음에 숯을 그 주변에 이렇게 요걸 찝어서 숯을 이렇게 탑처럼 쌓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불이 붙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금 불이 부열 붙으면서 숯이 하얗게 변해요. 그러면 이제 숯에 불이 붙은 거니까 그때 사오신 석쇠를 걸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 되세요. 그러시고 나무를 태우시려면 여기 나무를, 나는 숯불 안 한다 그러면 숯불 넣지 마시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나무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포기 불이 붙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쌓아주시면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멍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서 사용하시다가 보시면 연기가 위로 올라와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요거를 살짝, 잠깐만요, 카메라를. 요걸 살짝 위로 올리시고, 여기 보면 걸쇠가 있어요. 걸쇠로, 이렇게 받쳐주시면, 연소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본 상황 봐서 하시면 되시고, 여기는 가스레인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터불이 없는 대신 여기서 모기향도 여기서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한 불이 붙어요. 여기서 불을 붙이시면 되시고, 그리고 여기는 얘는 쓰레기통, 얘는 음식물 쓰레기통. 근데 음식물은 여기 놔두면 고양이들이 막다 어지럽히니까 담았다가 저쪽 설거지 하는데 옆에다가 버리시고 여긴 쓰레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만약에 이제 바람이 막 들이쳐서 비가 내리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날이 내리시고 이걸 경우에 따라서 끈을 고정하시면 옆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모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선풍기를 트시고 이 커튼을 아예 바닥까지 내려서
이게 약간 망사처럼 되어 있어요. 모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공기가 환기게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모기향도 여기 하나 안에 피시고 안에서는 웬만하면 흡연은 다른 분들이 쾌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흡연을 하지 마시고 사용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새롭게 한 거라서 약간 좀 완벽히 세팅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